대단원의 막을 내린 액션 토너먼트 2014 윈터. 용산 e스포츠 경기장 사상 최초로 판매된 유료 입장권이 5분 만에 모두 매진돼 팬들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전파 부문의 대장전에서는 왕의 귀환이 위너를 2대0으로 격파. 개인전에서는 정상천이 조신영을 꺾고 정규 시즌 첫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사이퍼즈 부문에서는 필승이 강림을 3대1로 제치며 우승컵을 차지했는데요. 환희와 열정을 선사한 액션 토너먼트 2014 윈터. 다음 시즌도 기대해봅니다. 갈수록 흥미를 더해가는 LOL 마스터즈 2014. 삼성 갤럭시와 지네어 그린윙스의 대결에서는 삼성이 지네어를 꺾고 승점 1점을 획득. 오늘 열린 5회차 경기에서는 SKT가 CJ를 격파하고 1위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LOL 레이디스 리그의 4강 진출팀이 가려졌습니다. 8강 3경기에서는 히어로벌스가 플라스 2화를 2대0으로 격파하고 4강에 진출. 그리고 마지막 4강 티켓은 프로로 팀이 거머쥐었는데요. 과연 결승에 오른 두 팀은 누가 될지 직접 확인하세요. 세상 모든 게임의 이슈를 더하는 게임 플러스. 안녕하세요, 권희슬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와 함께 해주시는 두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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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따라 기분이 더 좋아 보이시는 것 같아요. 뭐 요즘 뭐 화제가 되는 뉴스들이 많이 쏟아졌죠. 뭐 신작 게임부터 뭐 업데이트 소식까지 뭐 이제 바람이 따뜻해지네요. 또 봄 소식이 들리는 것 같이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 듯 합니다. 네. 네, 날씨가 정말 많이 풀렸죠. 네. 어제 오늘 같은 경우 미세먼지가 좀 많긴 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더울 정도, 지나다니다 네. 보면 굉장히 더울 정도로 그랬는데 사실 이제 겨울이 지나가면 이제 얼음이 녹고 그러듯이 이제 콘솔 게임, 모바일 게임, 온라인 게임 새로운 시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 얼마 전에 서울도서관 앞에 있는 그 문구를 봤는데 눈길 걷다 보면 꽃길 열릴 거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이제 게임계도 눈길을 지나서 꽃길이 열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시적인 표현 멋있으신데요. 네. 자, 그럼 오늘 G리포트에서는 어떤 핫한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무언가 준비에 한창인 스튜디오 안. 하나 둘씩 사람들도 모여들기 시작하고 오늘 이곳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진다고. 울산에서 부산에서 3월 반일 방치 방분이죠. 2월 22일 2시 22분 오늘의 주인공 홍진호와 함께하는 스페셜 이벤트 퍼즐앤 드래곤 한판 붙자. 내가 뭐 아주 섹시한 남자 이런 아이콘을 불리고 있는데 진이었을 때 방송을 찾아보면서 그 인상적인 콤비가 되게 기억에 남아서요. 그래서 두 분을 예, 같이 섭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니어스의 탑 브레인 이의 전설 홍진호. 맨사 출신 뷰티 브레인 최정문. 두 사람이 펼치는 퍼즐 앤 드래곤 두뇌 대결. 네, 저는... 따라하지 마. 왜 따라해? 오늘 2월 22일 2시 22분 이게 소위 말해가지고 팬분들이 말하기를 황신의 가오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황신의 가오를 받아가지고 오늘 재밌는 또 경기 보여줘야죠. 네, 그렇죠. 뭐 황신의 가오가 꼭 황신에게만 있으란 법은 없으니까요. 저도 그 가오의 힘을 좀 빌려서 네, 좋은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결에 앞서 퍼즐앤드래곤 보스에게 각자 코치를 받고 있는 홍진호와 최정문. 오늘 제대로 한판 붙어보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메인 매치를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3판 시작합니다. 드디어 펼쳐진 승부. 3판 2선승제로 진행되는 가운데 누가 첫 승을 가져가게 될지. 첫 번째 대결 홍진호 승. 곧이어 2라운드가 펼쳐지고 과연 누가 머리가 더 좋다고 판명 낼지. 최종 승리한 홍진호, 탑 브레인 입증. 역시 오늘은 황신의 날이네요. 야, 완전 그렇게 왔어. 즐거운 대결을 마친 후 특별한 상품을 건 유저 이벤트도 이어졌는데요. 스타크래프트 드라이브 그라운드 성대모사. 큰 웃음 선사해준 유저분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된 시간 여기까지고요. 오늘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문자 다음 또 오해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상의 브레인 커플 홍진호 최정문이 펼친 퍼즐앤드래곤 한판 붙자. 다음 대결에선 누가 이길지 꼭 지켜보자고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 일명 악마의 게임이라고 불리는 게임. 전 세계 판매량 1,500만 장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블리자드의 대표작 디아블로3가 2년 만에 새로운 한정판 패키지를 발매한다고 하는데요. 3월 출시를 앞두고 미디어데이를 개최. 디아블로3 개발을 총괄하는 도시 모스키에라와 수석 레벨 디자이너 데이빗 아담스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So hi Korean gamers, we're very excited to be here. So for Reaper of Souls, we're planning a lot of great new features. 이날 미디어 데이에서는 영혼을 거두는 자 한정판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을 소개. 모험 모드, 성전사, 그리고 제5막 스토리를 시연해 볼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됐는데요. 이제 모험 모드 같은 경우에는 목표 의식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파밍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So the most important feature I would say would have to be what we're calling adventure mode. Adventure mode also introduces two new gameplay activities, bounties and Nephilim rifts. What we do is we open up all the waypoints, allowing the players to go anywhere and slay anything. 괴물을 퇴치하면 얻을 수 있는 현상금 사냥 시스템과 새로운 던전 네팔렘 차원 균열. 이외에도 유저를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으니 일단 새로운 캐릭터 하나 추가됐다는 게 좀 이제 흥미가 있고요. 좀 더 타격감이 좀 더 좋았다는 거. I think the first one is we're introducing a brand new class and he's driven by divine wrath. So he's a master of both short range and long range combat. 또한 흥미진진한 새로운 스토리 모드 제5막. 시스템 개편 콘텐츠 2.0 패치까지 예고. One of the other big features that we're adding is Loot 2.0. We're very excited to, we wanted better rewards for them. So it's a big, big feature. We're adding lots of new legendaries. And with Loot 2.0, you'll get your hands on them a lot faster. And we've also, we're continuing the story of Diablo 3 with a great new act where you're going to come up against the Angel of Death. 이 밖에도 조시 모스키에라와 데이빗 아담스의 사인회, 기념품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 유저들에게 뜻깊고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준 블리자드 미디어 데이. 유저들도 많이 복귀하고 해서 앞으로도 네,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야로 파이팅! So, well, we're really happy to be here in Korea and I cannot wait to March, for March 25th so that all of you can come join us in the World of Sanctuary. 국내 게임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디아블로 3. 이번에도 새로운 확장팩 영혼을 거두는 자로 유저들의 마음을 걷어주길 바랄게요. 디아블로 3 확장팩 벨이 드디어 벗겨졌는데요. 아, 보기만 해도 기대가 됩니다. 예, 바로 오늘 27일 그 확장팩 출시에 대해 앞서 갖고 새로운 업데이트인 2.0 패치가 이제 적용이 됐는데요. 네. 사실 이 안에는 뭐 아이템 드랍 효율을 높인 그런 새로운 전리품 시스템 이런 것도 선보였고 또 정복자 레벨 시스템에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전반적으로 난이도 설정을 좀 개선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클랜과 커뮤니티 기능을 또 기능을 넣기 때문에 상당히 3월 25일 앞두고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3월 25일에 공개될 디아블로 영혼을 거두는 자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 머리 좋기로 소문난 두 사람 홍진호, 최정문 두 분의 두뇌 대결도 참 눈길을 끌었는데요. 예, 홍진호 하면 이란 숫자가 많이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죠. 뭐 2월 22일 2시 22분 이 방송을 이 녹화했는데요. 네. 뭐 1년 만에 한 번 오는 날. 근데 홍진호 씨가 거기서 또 경기에서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2대0으로 네. 이겼죠. 네, 그렇죠. 네. 홍진호 씨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게임이면 게임, 예능이면 예능. 요즘 종횡무진 활약하고 계신 홍진호 씨 게임 플러스에서도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질 코너는 G 포커스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강민 해설과 민주희 씨가 등장해 LOL 관련 내용을 특별히 다뤄봤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내용일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왜 이렇게 웃어? 웃었잖아요. 네. 여러분, 지포커스에서 새롭게 인사드리는 강민이라고 합니다. 아, 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지포커스 나온 게 이렇게 좋구나. LOL 4.2 패치 이후 제라스, 스카너 두 챔피언이 새롭게 재탄생되었다는 것. 그래서 조녀의 굴욕을 씻지 못한 강민 해설, 방출의 아이콘 민주희,
새로워진 제라스 스카너를 분석해본다. 과연 이들은 고인을 벗어날 수 있을지. 스카너 제라스가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곁에 지금 돌아온 걸로 알고는 있는데 관뚜껑만 열고 다시 그냥 바깥 공기 냄새만 맡고 다시 네네. 들어가느냐 이걸 알아봐야 됩니다. 네네. 제라스부터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라스를 해보지 않았던 분들은 지금 스킬이 원래 제라스가 예전에 갖고 있는 스킬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네,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비전 파동도 스킬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죠. 이제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봐요. 움직이잖아. 속도가 좀 느려지면서 파더라. 자,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피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뭐 적중률이 좀 좋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시즈 모드라 불리던 비전 파동. 비전 파동만 썼다 하면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던 제라스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날개단 제라스 움직임이 많이 수월해졌네요. 충격구체가 이제는 요거 막기만 하면 바로 스톤이 걸려요. 요거 자, 받아라. 자, 걸렸잖아. 스톤 걸렸잖아. 이렇게 그래서 충격구체를 쓰면서 화면의 눈 그리고 비전 파동을 동시에 이렇게 공격을 해주면 콤보가 되는 거죠. 제라스의 스턴 기술, EA 스킬을 시전 후 다른 스킬을 맞춰야 상대를 기절시킬 수 있었는데 이번엔 이만 맞추면 단 한 방에 스턴! 참 쉽죠잉? 자, 궁극기를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 있어요. 자, 봐봐. 잘 봐. 이렇게 시연하면 자, 사정거리 표시되죠? 자, 발사! 이거 봐, 지금 이거 거리가 얼마야? 카소스 황태야. 소위 카소스 딱콩처럼 그냥 거리만 멀어지고 콩콩 이렇게 찍히는 느낌이라서 이게 생각보다 공이 원래 이렇게 광범위했잖아요. 그래도 근데 되게 조그마해진 것 같아요. 좀 범위가 좁아졌어요. 근데 제라스에 저 그 영상을 봤어요. 티모 잡는 영상을 봤는데 티모가 버섯을 쫙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나는 안전해 이러고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파밍을 막 하고 있는데 제라스가 도우로 그걸 잡더라고요. 그게 팀의 운명이지? 네. 팀의 운명. 그거 진짜 좋아 보이던데요. 그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제라스가 사실은 타겟팅형 스킬이 없어서 분명히 많이 연습을 하고 좀 감을 익혀야지 잘 쓸 수 있는 그런 챔프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뒤를 좀 넣고 자, 도망가지? 도망가지? 그러면 이렇게 요거 이거 다 한 돌 이거 무조건 황패야 땅콩이야. 안 맞아. 네, 실제로 선수들도 이거 너무 안 맞는다고 짜증내더라고. KT 류 선수라든지 또 SK 또 페이커 선수랑도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버전이 무조건 좋다라는 얘기는 쉽게 못하더라고. 내 스킬을 잘 맞췄을 때는 분명히 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내 스킬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당할 위험이 너무 크다. 아직까지는 고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스카너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너 같은 경우에는 수정배기를 통해서 사실 둔화를 걸어줬어요. 그게 바뀌었죠, 지금은. 왜 이속 조합하죠? 네, 이제는 이제 상대방 그 이속 감소를 시키지 않고 공격 속도가 상승을 하면서 그 이속 저하시키는 걸 이쪽으로 갔어요, 이쪽. 균열. 네, 균열이라는 스킬 이걸로. 요거를 이렇게 던졌을 때 맞으면은 느려지죠. 네, 저걸로 바뀌었습니다. 집게를 휘둘러대고 수정 에너지가 충전이 된 상태에서 수정 배기를 해야만 상대의 이동 속도를 늦출 수 있었던데 반해 이제는 이 스킬 한 방으로 손쉽게 둔화를 걸을 수 있게 된 스카너. 원래 스카너가 좋았던 건 전멸로 상대방을 끌고 오는 판정이 굉장히 좋아서 사실 스카너 그게 최고잖아요. 최고의 궁극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최고인데 네. 그게 사실상 가장 중요했어. 진짜 가장 중요했어. 그걸로 할 일 다 한 거잖아. 네. 그거 하나만 잘하면 궁극기 그냥 전멸 궁극기로 확 땡겨오는 거 판정 이거 만약에 좋아졌으면 스카너 솔직히 다시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맞추고 계속 이렇게 키고 달라붙어야 돼. 요게 아유 요거 내가 볼 적에는 스카너가 리메이크가 됐는데 조금 별로야, 솔직히. 맨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수정 배기로 달라붙으면서 계속 이제 둔화 걸리면서 때리면은 Q로 한 진짜 5대 이상 스킬, 그러니까 평타 때리면서 스킬 한 4-5번 이상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가 고인이 되지. 왜 고인이 되겠어? 딱 봐봐! 보이신데 내가 이렇게 죽잖아. 미니언한테 죽으셨잖아요.
니언한테 죽든 어디에 죽든 얘가 지금 상태가 지금 안 좋다고 스카노가.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나도 좀 안 좋은데. 나도 말을 해? 미안 주의한 자기가 못하면서. 정리를 해보자면 2년 전에 정말 좋았습니다. 네네. 너프 됐어요. 네네. 망했어요. 네네. 그래서 고인이 됐어요. 네네. 리메이크 됐습니다. 최근에 4.2 네네. 돌아왔구나 했는데 당분간 관속에 다시 있어야 될 것 같은. 새롭게 부활하나 싶었지만 아직까지 관뚜껑 한번 열어보지 못하고 픽에서 멀어져가고 있다. 축구 또 죽고 뭐 해보지도 못하고 또 죽어나간 선택받지 못한 자세. 화려한 손놀림과 센스를 발휘할 명품 플레이어를 만나 꼭 한번 재기하기를 바라고 또 진심으로 바란다. 네, 고인 챔피언들의 안타까움이 절로 묻어나네요. 예, 뭐 그 랭크를 보면은 픽률이 진짜 1%도 되지 않는 챔피언들이 사실 수두룩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사실 우르곡 같은 경우는 거의 0.3% 1,000명에 한 3명 정도 선택하는 수준인데 어쨌든 그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는 지속적으로 뭐 챔피언 밸런스도 조정을 좀 하고 리메이크도 하니까 어쨌든 롤챔스나 이런 데 곳에서 이런 정말 그 별로 쓰이지 않는 이런 챔피언들이 나와갖고 정말 좋은 성적을 한다면 관을 다시 열고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사실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게 LOL 챔피언만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 평가단이 참여한 공식 게임 순위 G랭크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함께 보시죠. 한 주간의 게임 순위를 알아보는 G랭크 2월 넷째 주 온라인 게임 랭킹 탑 20입니다. 이번 주 20위는 아스타입니다. 7강 혈족에 도전하라. 아스타에서 PVP 토너먼트가 열립니다. 첫 번째로 열린 PVP 덕에 유저들의 마음도 흔들흔들 요리같다 저리같다. PC방 순위가 3개 단위나 상승했습니다. 19위는 스페셜 포스, 18위는 디아블로 3, 17위는 스타크래프트 2가 차지했고요. 16위는 마비노기 영웅전, 15위는 메이플 스토리, 14위는 테라입니다. PC방 순위가 대폭 상승한 테라. 얼마 전 비상 업데이트를 실시했기 때문인데요. 신규 인던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비까지 추가됐다고 하니 지금 바로 즐겨보세요. 다음은 13위 리니지2, 12위는 워크래프트3, 11위는 사이퍼즈입니다. 2014 액션 토너먼트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사이퍼즈 유저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궜던 액션 토너먼트. 전문 평가단의 마음까지 흔들며 전체 순위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계속해서 10위는 에오스가 차지했고요. 9위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8위는 스타크래프트, 7위는 던전 앤 파이터, 6위는 리니지가 차지했습니다. 큰 금빛 베리아나를 잡아라! 전문 평가단을 솔깃하게 만들며 리니지를 6위까지 올려놓는데 성공했네요. 다음은 5위 블레이드 앤 소울이고요. 4위는 피파 온라인 3, 3위는 아이온, 2위는 서든어택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주 1위는? 이번 주도 역시 리그 오브 레전드가 차지했네요.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모바일 게임 순위입니다. 먼저 10위는 윈드러너, 9위는 드래곤플라이트, 8위는 애니팡 사천성, 7위는 애니팡, 6위는 몬스터 길들이기입니다. 엑소의 엠블럼을 되찾아라! 남들보다 많이 찾으면 엑소 친필사인 CD 내 거야! 대세 아이돌 엑소의 힘으로 1일 활동 유저 수가 두 계단 상승했네요. 계속해서 5위는 포코팡이고요. 4위는 애니팡2, 3위는 모두의 마블, 2위는 쿠키런입니다. 버터크림 초코 쿠키게 코인 초콜릿을 모아주면 선물이 와장창창 와르르르! 다양한 이벤트와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는 쿠키런! 다음 주엔 1위 자리를 달아날 수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 2위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번 주 1위의 주인공은? 6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캔디크러쉬 사가입니다. 2월 넷째 주 G랭크, 지금까지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순이었습니다. 네, 2월 넷째 주 G랭크 함께 하셨는데요. 모바일 게임에서는 드래곤 플라이트가 새롭게 다시 진입했습니다. 예, 최근에 보니까 2.3 업데이트를 했어요. 싱글 캐릭터 웨폰 마스터 이그니스가 추가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러닝 게임이나 이제 플라이트 이런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신규 캐릭터가 들어오면 더 나는 게
많은 또 자본을 들여 사야 되기 때문에 아, 네.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은 또 비용을 지불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매출액이 5단계나 뛰어 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온라인 게임에서는 리니지가 다른 게임들보다 가장 많이 상승한 모습입니다. 예, 15년 됐죠. 그렇습니다. 15년이 되는 리니지가 네. 정말 여전히 PC방에서도 많이 즐기고 있는데요. 또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죠? 예. 네, 이달, 맞습니다. 이달의 G랭크 시상식에서 주인공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예. G랭크 선정위원단이 주관한 이달의 G랭크 시상식을 오늘 최초로 개최했는데요. 후보작이 올랐던 5개 게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리니지가 첫 수상작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 개막하고 그 강원주 시인께서 지금 후원을 드리고 계시는데요. 네. 예, 저기 리니지 같은 경우는 정말 대표적인 우리 대한민국 대표는 MMORPG죠. 정말 예. 뭐 매출액이 지난해 누적 매출액 2조 원을 돌파하기도 그렇죠. 하고 올해 같은 네. 경우 연매출 최대 같은 지난해 예. 2,800억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이게 뭐 NC 소프트의 뭐 신작들보다 훨씬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뭐 전반적으로 15주년을 맞는 대규모 이벤트, 특히 공성전을 네. 그 부각한 업데이트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는 것이 결국은 이번 G랭크 첫 번째 시상하는 그 첫 번째 수상작이 된 이유라고 생각이 많은 듭니다. 많은 다른 게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리니지에 꼽혔습니다. 네. 네. 굉장히 네. 상징적인 개념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매달 이어질 이달의 G랭크 시상식 많은 게임들이 후보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게임 플러스 1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한 주간의 간략한 이슈들 전해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는 G모바일과 G테스터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작년 12월 출시 당시 전국 콘솔 유저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플레이스테이션 4. 열화와 같은 성원에 보답이라도 하듯 광주, 대전, 대구, 부산 4개 지역에서 유저 시연 행사를 개최한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런데 또 이벤트에 来ていただいた 유저 여러분들은 キルゾーン、シャドウホールや、ナック、去年の12月の17日にですね、韓国で PS4 をローンチした時のタイトルからですね、1月の28日に発売した、トゥームレーダー、ですね、ディフィニティブエディション、までの PS4 を代表する7タイトルを使用していただくことができます。 런칭 타이틀부터 최근에 발매한 툼레이더 에디션까지 플레이스테이션 4를 사랑하는 한국의 콘솔 유저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그야말로 값진 행사입니다. 아와세테 여러분님도 이마도 申しておりますけれども, 다양한 여러분이 즐기시다르게ように 타이틀의 한글화가ということも ですね, これからも 協力に 推し進めてまいりますので, 是非 ご期待くださ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유저들을 직접 찾아가는 플레이스테이션 4 시연회. 게임의 쾌감과 경품 추첨의 쫄깃함까지 일석이조의 재미를 느껴보세요. 2월 21일 일산의 한 테마파크. 이곳에서 롤챔스 윈터 시즌 전승 우승에 빛나는 SK텔레콤 T1K의 사인회가 열렸다고 해 찾아가 봤는데요. 너무 신기해요. 실물이 더 잘생겼어요. 힐커 선수 너무 좋아요. 인기 폭발인 SKT 선수들. 사인해준다니 좋긴 한데 갑자기 이렇게 팬들과의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여기 팬사인회에 오게 된 이유는 모바일랩 티롤 런칭 기념으로 저희가 오게 됐어요. LOL 생중계부터 경기 일정, 선수단 정보, 게다가 챔피언 공략과 아이템 정보까지 모든 LOL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바일 앱 티롤. 티롤의 런칭 기념으로 진행된 이번 사인회 덕분에 팬들과 선수들의 사이가 한층 더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티롤로 마스터즈나 롤챔스 많이 시청해주시고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팬들도 선수들도 마음이 따뜻해진 이번 팬사인회. 팬들의 바람대로 SK텔레콤 T1K가 올 한해도 승승장구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모바일 게임 사상 초한지를 배경으로 한 최초의 게임 초한징패. 초한지에 등장하는 유명 무장들과 함께 즐기는 정통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되시겠다.
또 오늘 시청자분들 그리고 유저분들을 위해서 팬님께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요? 예, 저희가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매일 접속하시면 네. 게임 플러스라는 패키지 아이템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와우, 여러분 빨리빨리 접속해서 빨리빨리 선물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팬님과 함께 한번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안쟁패 빠져볼까요? 예. 고고! 초안쟁패를 풍요롭게 즐기기 위해선 역시 자원 모으기가 우선! 건물을 건설하고 레벨을 높여 어디 돈벌공이나 해볼까나. 일단 처음에 접속하시면은 관청 레벨을 올리셔야 네네. 다른 건물들의 이거요. 예, 건설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관청 레벨을 빨리 올리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원이 계속 쌓입니다. 네. 자원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창고의 레벨을 올려주시는 게 좋고, 거기에 자원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민가나 벌목장 이런 자원지를 건설하셔서 자원을 빠르게 획득하셔야 몇 전을 획득하실 수가 있고요. 아, 맞아요. 유저분들이 몇 전 생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시거든요. 예, 몇 전과 다른 이제 자원들은 이제 그 NPC를 네. 공격하거나 다른 성을 공격해서 획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몇 전은 그렇지는 못하고요. 몇 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건설해서 네. 시장에서 자원 획득한 자원을 다른 유저분들에게 팔아서 네. 획득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시장 미건설인데요. 그럼 시장도 건설해 보도록 할게요. 건설. 짠. 여기서 네. 판매를 누르시면은 아 네. 오늘 3천 개는 너무 많이 받았는데. 먼저 초한쟁패에는 중국 역사에 실존했던 유명 장수들로 이루어진 1성에서 5성 등급의 장수 카드가 존재하는데, 무료로 뽑을 수 있는 대박 찬스. 좋은 장수 뽑아들고 나만의 장수를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지. 이게 장수 뽑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수 카드를 사용해서 이름이 여신이에요? 일상이고요, 이거. 네, 아, 공격형이네요. 이 좌측 예. 상단에 보면 공격이라고 써 있어요. 네, 예. 그것이 이제 그 카드의 속성을 표현하는 거고요. 각 장수들에게는 공격형, 방어형, 체력형의 성향이 존재하는데, 그 성향, 그 능력치의 짝꿍을 딱딱 맞춰주는 게 효과가 좋을 것이요. 삼성 우자기, 우자기, 우자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좀 강화시켜 보려고 해요. 강화 등급에 대한 거는 이제 위쪽에 1이라고 표현되잖아요, 지금. 네. 그게 이제 강화래요. 특수 강화는? 특수 강화는 이제 황금을 사용해서 강화를 네. 시키는 거고, 그랬을 때 획득할 수 있는 경험치가 더 많고 훨씬 많더라고요, 예. 진짜. 특수 강화! 3성 이상의 장수를 소모하겠습니다. 짜잔! 퉁퉁. 오, 8473. 그 위대하다는 항우에 특수 강화까지 얹혔으니 무기, 갑옷, 투구, 전투마, 금낭 등 전투에 필요한 각종 장비들까지 갖추면 금상첨화! 장비들에도 등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높은 등급의 최고 장비로 빵빵하게 채워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겠나? 여기에 함께 전투에 임해줄 병사들만 잘 받쳐주면 아주아주 아주 훌륭한 부대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네. 여기 보면은 이제 주장? 예, 주장과 부장으로 구성됐고요. 네, 그럼 항우, 출정, 부장은 단장, 무관장이네요. 예, 그런 개념이죠. 무관장은 너로 정했다, 모돈, 단호. 그리고 이제 병종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자동 보충을 해주는 게 좋은 거죠. 각각 병사를 설정하는 거를 좀 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 보충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전투에 해당 전투에 있는 병력만큼 제가 배치를 해도 사실상 이길 수는 있어요. 일단 자동 보충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동 보충. 지금 보시면은 전체 18,000 병력이 지금 배치가 됐어요. 써볼까요? 예, 가시죠. 공격! 공격! 출발! 보시면 모든 단어는 레벨업을 했고요. 지금 공격하면서 경험치를 획득한 거예요. 상대방은 방어 장수네요? 네, 장안이고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공격한 거고 네. 이쪽에서는 방어. 아, 이놈이 네, 제치했어요.
돌진! 이게 피는 다 다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달지? 지금 아직 그 끝난 상태네요. 여기서 빠르게 넘어가시려면 건너뛰기를 누르시면은 빠르게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 게임을 할 때 건너뛰기 무조건 건너뛰기였거든요. 빨리빨리 하려고 이겼어요! 제가 이겼네요. 역시 항우의 위력이 대단하구만 그려. 그렇다면 이번엔 그의 라이벌 한신에게 한번 도전해볼까? 성경! 와 진짜 그냥 때가지 싸움이네요. 때가지 이게 사실 막 터치감이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보고 있는데도 스트레스가 함께 날아가는 기분? 어머! 어머! 어떡해! 저 이런 거 익숙치 않아요. 항상 이겼는데? 이렇게 지게 되면은 공략 손실이 굉장히 커요. 그니까 이거 왜 중단 후퇴하라! 후퇴하라! 후퇴는 없고요. 일단 공격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어머 600! 어머 심장조이 어떡해! 300! 100! 이렇게 해서 병력 손실 크면은 초원회가 더 부활시킬 수 있는 게 소모되는 몇점 굉장히 많아요. 미안하!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었잖아요. 그죠? 예. 전투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우리 에이지야. 하지만 저항군 울지 말게나. 지금부터 조한쟁패 필승 공략법을 알려줄 터이니. 공룡으로 가시면은 네. 초원이라는 부활 시스템이 있어요. 초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이들 쓰시는 그 처음 결혼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네. 이곳에서 결혼도 시키고 막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 건 아니고 공략을 이제 빠르게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신궁을 많이 육성들을 하세요. 황기병과 우림군 대비해서 네. 소모되는 자원도 그렇고 공격력이나 방어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전 잘 몰라서 막 무조건 다 부활시켰는데 여러분 신궁을 많이 육성하라는 거죠? 예. 계속되는 전투가 지루하다면 분위기를 환기시켜줄 각종 미니게임들을 추천한다. 초안쟁패나 초안지 관련 퀴즈를 풀어 아이템을 획득할 수도 있거니와 행운의 룰렛을 돌려 재미와 행복을 동시에 얻어갈 수도 있는데 과연 공짜로 무엇을 뽑아갈 수 있을지. 기도 중이에요. 좋은 것들이 나와야지 이게 이곳에서는 이제 자원도 얻을 수 있고 장비 예. 그리고 이제 장수 빼고 다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병력도 얻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황금도 얻으실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황금 얻었으니까 제일 좋은 거예요. 다음에 이제 황금을 한번 노리고 카드를 섞어! 저는 사실 이제 중앙을 많이 하거든요. 클릭! 제후의 칼을 획득하셨네요. 제후의 칼은 아이템이고요. 장수들이 착용할 수 있는 무기 종류예요. 황금 달라고요, 황금! 아 근데요, 제가 아까부터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옆에 이분이 이제 GM 비언님이시죠? 네, GM 비언이 캐릭터고요. 게임 안에서 같이 유저분들과 대화도 하고 지금 그래서 그분이 궁금해요. 이 자리에 와 계시고요. GM 비언이 바로 이곳에! 아름다운 손끝, 앵두 같은 입술, 이분을 본따 만든 비연 캐릭터 GM 비연. 와 진짜 늙었어요. 닮았죠? 예. 제 캐릭터도 한번. 예, 한번 적극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니잖아요, 영혼 없이 말하지 말라고요. 스토리 전투뿐만 아니라 다른 유저와 함께하는 동맹 시스템, 공성전으로 도시 점령도 가능하며 여러 개의 성주로 활약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새로 업데이트된 해와 전투까지 존재하니 넘쳐나는 콘텐츠! 즐길거리 가득한 초한쟁패! 네, 이렇게 해서 피엠님과 함께 초한쟁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피엠님, 오늘 함께 하신 건 어떠셨어요? 초한쟁패를 많은 분들께 또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자리여서 너무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초한쟁패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피엠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녀의 마법진을 펼쳐 정령궁을 지켜라. 구해줘! 마녀의 숲 포 카카오. 오늘의 미션이라는 퀘스트로 도전 의식 팍팍. A, B, C 등급으로 나뉘는 소환수가 존재해 더 스릴 넘치는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데 지금 귀여운 마녀들과 못난이 블록의 숲으로 떠나보자. 모세팔
모스다리 마징가가 떴다. 마징가 포 카카오. 숨막히는 질주, 구간마다 등장하는 짜릿한 보스 전투, 극한의 상황마다 발동되는 궁극기까지. 만화에서만 보던 마징가의 슈퍼 액션이 펼쳐진다. 모바일 마징가와 함께 지구를 지켜보자. 네, 초안제를 소재로 한 모바일 게임은 초안생패가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런 거에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진짜. 네. 아무래도 삼국지는 되게 많은 게임들이 뭐 그 게임의 주제를 많이 썼죠. 그렇죠. 근데 초안제는 아무래도 짧다고 그러니까 내용이 컨텐츠가 많지 않다 보니까 게임으로 개발하기가 쉽지 않았나 봅니다. 초안제를 좋아하시던 어떤 게이머들은 이 게임이 굉장히 좋은 게임이 될 것 같네요. 네. 초안생패와 더불어 우리 한국 역사를 배경으로 한 게임도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공정한 게임평가 G테스터 시간입니다. 저번주에 이어서 브리포스 최종평가를 들어볼 텐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주 브리포스에 대해서 알아봤던 거 벌써 잊지는 않았겠지? UCC 슈팅 게임으로 유저가 직접 컨텐츠를 만드는 게임인데 그럼 이거야말로 정말 유저가 킹왕짱인 게임이로구나! 그렇다면 유저를 잘 낚아채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브릭포스의 접근성! 전 정말 칭찬하고 싶은 게 맨 처음에는 이런 맵 에디트 모드가 있다고 했을 때 진짜 맵 에디터 같은 게 제공될 줄 알았어요. 아... 이 스타크래프트 맵 에디터처럼 되게 좀 멀리서 봐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만든 이런 게 탑뷰로 이렇게? 네, 그렇게 나오는 게 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뭐 쌓는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도구 가지고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좀 자유도라든가 이런 데서 좀 많이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맨 처음에는 전통적인 맵 에디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해보니까 재밌더라고 이게 맵을 만드는 재미? 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 그 이현수 PM님이 더 테스트에 T자를 갖다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온갖 고생을 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따로 뭐 튜토리얼이라고 할 만한 게 필요 없을 정도로 직관적이어서 굉장히 좋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쉽다 보니까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순간 훅 집중을 해서 네. 좀 예쁘게 만들려고 더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막 맵을 미로도 한번 만들어보고 정말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맵을 저장을 해놓고 실제로 플레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과정이 생각보다 한 페이지에서 바로 띡띡띡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보통 컨트롤을 뭐 맵 뭐 편집 뭐 해서 컨트롤을 누르면 내가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여기서 맵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이냐 정도만 방에서 설정을 할 수 있고 ESC를 눌러서 저장하기, 등록하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은 사실 있고 실제로도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방을 개설하는 것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또 약간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사실 FPS 게임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제 더 이상 튜토리얼이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는 상태고 많이 알려졌죠. 이 맵 에디터 방식도 사실 뭐 게임 방식에서 유저들이 여기서 혼란을 겪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문제는 게임의 그거를 그런 좀 속 내용으로 갖다 포장한 인터페이스라든가 이런 좀 외관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의외로 이 게임이 파츠가 다양해요. 상의 하의 외에도 이제 주머니도 왼쪽 다리 뭐 허리 뭐 오른쪽 뭐 이런 식으로 좀 슬롯이 다양한데 그게 캐릭터에 보면 슬롯 구멍이 각 위치별로 뚫려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착용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고 우클릭을 눌러가지고 아이템의 정보를 확인해야지만 이제 그렇죠. 알 수가 있잖아요. 착용해봐서 바뀌면은 아 같은 파츠구나 그쵸? 이런 네. 파츠도 있구나. 네. 파츠 정보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툴팁은 있긴 한데 신경 써서 안 하죠 보통. 그렇죠. 이제. 뭔가 허술한 부분이 좀 있다고 많다고 해야 되나? 게임 아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곳곳에서 존재해요. 옵션 들어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옵션 딱 들어가 보면 야, 당연히 이 크로스헤어가 잘 안 보이잖아요. 크로스헤어 색깔 변경이라든가 모양 변경하는 게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요. 없어. 그리고 딱 가보니까 이제 언어 선택을 할 수 있는 탭이 있어요. 국내에만 이제 서비스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해외에서도 아, 이제 오픈했는데 야 이거 언어를 선택할 수 있나 보다. 딱 누르면 한국어! 한국어! 왜 넣는 거야? 왜? 기만당했어. 이거 말고도 불편한 거 있지 않아요? 예,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어떤 섬세한 마감 이 부족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도 철저히 통감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늘 자료를 자료 준비의 사나이. 게임 곳곳에서 빈틈이 보이는 상황. 구멍을 정확하게 짚어주기 위해서 김성의 게임 개발자가 나섰다. 오늘도 어김없이 빨강 패드에는 영양가 있는 정보들이 한가득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이게 대기방이에요. 그 팀전. 팀전 대기방인데 내가 레드팀이야. 근데 블루팀으로 바꾸고 싶단 말이야. 근데 블루팀 보니까 빈슬로 있어. 있어 있어. 그럼 본능적으로 누르게 돼 있어요. 아, 그렇지. 나는 블루팀이 저 빈슬로 쓸 이정을래. 콕콕콕 눌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헐? 안 되나 보다. 네, 안 되나 보다. 나갔다 들어와야지.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가운데 보면 좌우로 돼 있는 화살표 있죠? 네. 양방향 화살표. 네. 이걸 누르면 옮겨지는데 이거 눈에 잘 띄지도 않을 뿐더러 이거 시인성이 되게 낮은 거예요. 굳이 이렇게 조잡한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누를 필요 없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빈 슬롯이 보였을 때 거기를 누르면 글로 이동한다. 가장 직관적인 형태거든요. 그런 형태의 컨트롤을 지원했으면은 사실 이렇게 뭔가 섬세하게 마감되지 않았다. 인터페이스적인 면에서 이런 느낌이 덜 들었을 것 같아요. 개발할 때 어려워요? 슬롯을 눌렀을 때 이동하는 게? 최소한 이것만 누르는 것보다는 개발 비용이 더 드는데 이거는 뭐랄까 이제 섬세한 부분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 혹은 시간이 부족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요, 아니 프로그래밍적으로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버튼 눌렀을 때 액션하고 옮겨지는 액션하고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예. 네.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또 이제 140킬을 내야지 이겨요. 네. 블루팀 34킬, 레드팀 30킬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해요. 내가 블루팀이야? 레드팀이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블루팀인지 레드팀인지 알려면 탭을 눌러서 거기서 내 이름표를 찾아갖고 팀이 어딘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게 되게 간단한 거고 기존 FPS에서도 혹은 RTS에서도 이런 형태의 룰을 따르고 있는 게임들이 많은데 그래도 요즘에 나왔다면 기존에 그런 유저들의 불만이 있다는 걸 캐치하고 충분히 해결시켜줄 수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블루인지 레드인지 굳이 다른 형태의 조작을 하지 않고서도 알 수 있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머리 위에 아이디 표시 되잖아요. 아이디 달리는데 안옥적적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안옥적적이 뭐냐면 나는 녹색, 그러니까 아군은 녹색, 적군은 적색 방식을 따르고 있거든요. 가장 직관적인 형태죠. 근데 팀 후보는 블루 레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군은 항상 아이디는 녹색으로 생기는데 그런데 아군이 블루냐 레드냐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인터페이스에서 내가 블루인지 레드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장치가 있었다면 이런 불편함이 덜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모드가 존재하는 브릭퍼스. 그럼 이번 주에는 총싸움 말고 다른 모드로 게임을 즐겨볼까나? 구석구석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이 브릭포스 같은 경우에는 FPS와 그리고 건설을 이렇게 합쳐져 있기 때문에 건설적이면서도 폭력적인 게임이란 말이죠. 뭐야 또 어중간한 게임이란 소린가 혹시?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모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번지 모드가 있어요. 일반 총싸움 게임에 칼전이 있다면 브릭포스에는 번지 모드가 존재한다. 상대 발 밑에 블럭을 제거해 적을 떨어뜨린 횟수로 승리가 결정되는 번지 모드. 그럼 테스터 하러 점핑 점핑 에브리바디. 네. 자 그러면 G 테스터 번지 모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대. 난 살 거야. 오호 이 사람들아 이 사람들아 왜 이래 왜 나만 쫓아? 난 한 번만 나만 돼. 왜지? 왜지? 왜 당할 수 없지? 나는 무빙을 잘하지롱. 봤어 봤어? 나의 활약! 우후! 난 쉽게 떨어지지 않지! 이제 네. 어렵게라도 떨어지세요. 어렵게라도! 아! 첫 번째 번지라니! 남의 나를 따라 잘난 척한다고 자기 잘난다고 되게 잘 가만 있어봐! 우리 지금 이러면 죽어! 떨어져 죽어! 아니 너무 쌓고 계신 거 아니에요 거기? 아 뭐야 난 쌓고 있고 옆에 대자고! 천 박스!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이거 좋다. 야, 인간이 개미같이 보여. 뭐야 이거. 좋다. 야, 인간이 개미같이 보여. 뭐야 이거. 밑을 다 지워놨지. 바벨탑을 쌓길래 밑을 다 지워놨어. 우후. 죽어, 죽어, 죽어. 여기서 떨어져 죽어. 여기서는. 죽어. 여기서는. 낙사해라, 실족사해라. 그래, 그래. 죽으라고 죽어. 죽어. 비버, 비버, 비버. 야. 집요하게 쫓아다녀주지 마. 바닥을 못 봤네. 왜 쟤는 방금 뛰어다니냐고 죽자. 뭐야 이거 땅이 너덜너덜해. 이게 뭐야. 깔아놔야 되겠어. 위험한데 이제. 난 안 깔아. 나 없애기만 할 거야. 재미없다. 핑키 내놔. 내놔. 가만 있어. 끊임없이. 나는 전사 날개가 있지롱. 쓰고 싶어. 나도 날개가 있지롱. 안 보여. 연막이야. 혼자 있는 거 아니고 연막 작전 쓰지 말라 그랬죠. 제가 내려왔을 때쯤 땅이 없어지게. 이 비열한. 내려왔을 때쯤 땅이 없어지게. 이 비열한.
죽어요? 창피하게. 미안해. 야, 높은. 킬 얼마나. 아니, 나는! 지금 제 밑, 발 밑에 브릭이 계속 없어진 거 봐서 저를 좀 따라오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뒤에 어딨어? 지금, 나를 쫓아오고 있어, 누구야? 누가 지금 내 근처에 블럭을 계속 없애고 있는데 저게 어딘지 파악할 수조차 없습니다. 바닥이 아니라 위지. 형 기자님이 위에서 아주 그냥 조종을 하고 있어. 야, 좋은데? 네. 뭐야 이거? 깜짝이야. 뭐야? 누가 나 따랐어? 누가 나 따랐냐고 지금. 내가 죽일 수 없다면 내가 죽지 않겠다. 나도. 하늘 끝까지. 어떻게. 저 바벨탑부터 없애야 되겠네. 동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벨탑. 저 바벨탑이 근데 문제는. 깨워봐. 깨워봐. 아깝다. 내가 1등 할 수 있었는데. 뭐야, 무슨 1등 하려고 하지 마요. 비주얼을 담당하는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지금 점수가 높아요. 아, 그래요? 좋겠네. 좋겠다. 전자랑 잘해서 좋겠다. 저거요? 되게 좋겠다. 전자랑 만든 사람들보다 잘해서 좋겠다.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이 게임의 핵심은 맵 제작인 것 같은데 어디 G-테스터 4인방의 생각을 한번 우리 모두 들어볼까나? 브릭포스의 컨텐츠! 제가 생각하는 브릭포스의 컨텐츠는 맵 만들기가 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게 최고의 장점이자 그게 최고의 강점이자 그리고 한편으론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그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맵을 굉장히 다양하게 누구나 맵 제작자가 돼서 그거를 올리고 순위에 올라가고 서로 투표해주고 서로 포인트를 구매를 해서 즐기고 이게 쌓이고 쌓이면 굉장히 큰 콘텐츠가 될 거예요. 그리고 서로 유명한 맵 제작자가 되기 위해서 경쟁도 할 그렇죠. 것이고 그래서 그 UCC라는 것을 장르명에다가 직접적으로 표방을 그렇지. 하고 있는 거죠. UCC, 유저가 직접 참여해서 맵을 만드는 거니까요. UCC 콘텐츠 내지는 UGC 콘텐츠는 이 온라인 게임 업계에서 보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태까지 성공 사례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예. 실제로 제가 만들었었던 아스트로 레인저에서도 그 유저가 직접 불렀던 곡을 우리가 노트 찍어서 만드는 UCC 콘텐츠를 기획한 바 있었습니다만 네. 철저하게 실패했죠. 유저가 안 하고 기획자가 직접 부르고. 네, 아무도 신청을 안 했고 네. 쓸만한 곡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노래를 부르고 제가 직접 노트를 찍었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 어쩌다 마주친. 예, 자료가 나오면 좋을 텐데.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렸네. 바라바라바라빠 바빠빠라 바빠빠라. 그때 저희 그 아스트로 레인저를 만들던 회사가 그 경영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때가 네, 언제냐면 그렇죠. 전 국민을 강타했었던 원더걸스의 텔미가 나왔을 때. 와. 그때 저희는 텔미의 음원을 살 수 있는 돈이 금전적인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네. 제가 직접 텔미를 노래방 가서 부르고 네. 제가 직접 노트를 찍어갖고 유저들이 플레이하게 해서 네. 업로드를 했었지만 상당히 수치스러웠습니다. 왜냐면은 그와 같은 날 T3 엔터테인먼트의 잘 나가는 리듬 게임 오디션에서는 정식 텔미 음원을 사서 텔미 노래가 텔미 음악 음원이 서비스되고 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텔미 텔미 키도 많이 안 누르잖아요. 텔미 키도 아직 기억이 나요. 네. 네.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 이거예요. UCC가 정말 이론상으로는 완벽해요. 이론상으로는 개발자들이 못 만드는 컨텐츠를 갖다 네. 유저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많이 만들면서 하면은 컨텐츠 부족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 자생적 컨텐츠 있죠? 혼자서 살아나간단 말이지. 그렇죠. 그게 될 것 같죠? 근데 안 돼요. 이상적인 뿐이야 그것은. 진짜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는 게 정말 많은 유저들이 즐기지 않는 한 그런 UCC 컨텐츠가 초반부터 자생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적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스타에도 보면 이렇게 맵 에디트 기능이 있었으니까 이게 발전하다 보니까 도타라든가 워크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도타라든가 이 AOS 장르의 시작이 거기서 유즈맵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우리가 맨날 하는 그 LOL도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해. 아까는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스타크래프트 같이 굉장히 좋은 예가 되려면은 UCC로 떠가지고서 유저들이 많은 게 아니라 반대가 된다는 거죠. 유저들이 많아가지고 자발적으로 그게 UCC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생력을 가지려면 절대 인구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절대 인구수가 기본적으로 이 게임이 UCC 컨텐츠가 없더라도 자생할 만큼의 유저들이 충분히 쌓여있고 그 유저들이 할 게 없을까 할 때 UCC 컨텐츠 제공해야지 이제 그게 플러스를 내고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는 마련인데 이 게임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자 우리로 우리 놀이터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놀이터도 만들 수 있고요. 놀이기구도 만들 수 있어요. 라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옆에 테마파크는 이미 모든 게 완전히 갖춰져 있어가지고 애들도 많고 시끌벅적하고 저기 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원에서 내가 만들 수 있다고 해가지고서 거기를 가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안을 두는 거는 사실 FPS로 만 활용이 되는 맵이라고 맵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게임 모드나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다른 게임들하고 차별화되는 내가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서드아트를 당장 때려치고 브리프스를 가야 될 만한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재밌는 게임 모드 내지는 요소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애매하잖아요. 배틀브릭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5분간 맵을 만든 게 이후에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저들한테 좀 피로감을 준다고 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매번 게임을 할 때마다 또 맵 만들어야 돼 이런 느낌 있잖아요. 조금 특이한 거 하면 번지 그쵸? 모드 같은 경우에 조금 신선하기는 했는데 재미있어요. 네, 신선하기는 했어요. 네. 하다 보면 재미있는데 아 이걸 하고 싶어서 브릭포스를 하러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전 안 들어요. 상대편 적이 어떤 액션을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잘 안 돼요. 봤을 때 아 얘가 지금 저쪽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저쪽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학습하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려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FPS라 그러면 얘가 뛰어가는 방향하고 관성이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아 어디쯤을 공격하면 되겠다라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거는 뭔가 장난감이 막 와 빙판 위로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계속 움직이니까 사실 기존 FPS에서 이제 미니게임 형태로 즐기던 칼전 정도의 위상이라고 지금 번지 모드를 생각하면은 썩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번지 모드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재밌어요. 이 브릭포스에서 그렇게 킬러 컨텐츠를 내세울 만한 게임 자체를 캐리할 정도의 힘까지는 없어요. 오늘 할 만한 모드가 있냐라고 하면은 하나같이 뭔가 조금 약간 좀 부족하다. 되게 아쉽다라는 느낌. 지금까지 브릭포스에 대한 G테스터의 평가를 들어봤다. 그럼 그 마지막 최종 평가만이 남아있는 상황. 과연 4인방의 점수는? 브릭포스는 블럭 장난감 같은 게임이다. 예, 블럭 장난감은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가지고 노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재미가 천차만별 달라지는 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브릭포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블럭 장난감 같은 게임은 앞으로의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꾸준한 업데이트로 확장성을 좀 키워나간다면은 계속 좋은 게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G포인트는요. 비주얼 2점, 접근성 4점, 그리고 콘텐츠 2점 드리겠습니다. 브리포스는 양날검이다. 적을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예리한 칼날을 가졌지만 동시에 그 칼날로 나를 위협할 수도 있는 양날검처럼 맵을 제작해서 FPS로만 즐긴다는 부분이 콘텐츠의 볼륨을 제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FPS를 선택을 했다면 FPS의 재미를 좀 더 극대화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제 G포인트는요. 비주얼 2점, 접근성 4점, 콘텐츠 3점 드립니다. 브릭포스는 종합선물세트다. 종합선물세트 받으면 물론 기쁘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살펴보면 하나하나는 뭐 다 갖춰져 있긴 한데 큰 만족도를 주지는 못한다라는 조금의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모드를 즐기는데 뭐 하나 특출하게 완벽한 만족도를 전달한다 이런 것이 없는 2%의 아쉬움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G포인트는요. 비주얼 2점, 접근성 3점, 콘텐츠 2점 드리겠습니다. 브릭포스는 샌드박스다. 어린아이들이 모래상자를 가지고 재미있게 놀듯이 브릭포스는 건설이라는 개념을 통해 샌드박스의 재미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기존 패키지 장르에 유사 게임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비해서 큰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의 포인트는요. 비주얼 2점, 접근성 3점, 그리고 콘텐츠 3점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의 말처럼 그리고 저희들의 평가처럼 G테스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브릭포스를 좀 즐겨보시면 더욱더 재미있는 평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오늘 평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있는 게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이렇게 해서 게임 플러스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기자기한 게임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네. 재밌게 봤고요. 브릭포스 잘 평가받습니다. 네. 다음 주는 네오지의 야심작이죠. 최근 뭐 CBT도 마무리했습니다. 블레스가 다음 주에 평가
평가가 올라오는데요. 어떤 깨알 같은 얘기가 또 있을지 기대됩니다. 네. 네. 이번 주가 6월의 마지막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3월에 되면은 이카로스가 네. 오비티를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아까 얘기했던 디아블로 3의 확장팩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차 CBT를 앞두고 있는 검은 수막 등 네. PC 온라인 게임들이 사실은 무더기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높고, 어쨌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같이 좀 이제 우리 PC 온라인에서도 좀 꽃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게임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신선한 소식들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